자, 김동욱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는 동료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연결이 됐고 들어가는데요. 한번 쳐봅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자, 판정을 네. 찍었어요. 자, 찍었습니까? 자,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김훈이 접는 과정 속에서 자, 태클을 들어왔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에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훈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자, 지금은 김지훈 선수죠. 네, 김지훈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네. 과정. 네. 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동욱 준비합니다. 신중한 준비에 김동욱.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동욱. 자, 정말 노련함이 뚝뚝 묻어나는 김동욱 선수의 페널티킥이었어요. 네. 네, 임현근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긴 했지만 그대로 보란 듯이 중앙으로 차 넣었던 김동욱 선수 목포에 선제골을 남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장면에서도 김동욱 선수가 김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김동욱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왼쪽에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페널티킥 찬스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침착하게 또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자, 목포가 역시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